안녕하십니까. 상구벌이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E클래스 W213 E200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25,277km, 2018년 3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4,490만원입니다. 일단 차가 굉장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예전에 작년이었나? 이 차를 4,000만원 정도에 거래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탄화수소는 72ppm, 일산화탄소는 0.16입니다.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차량 입고 기간은 대략 2개월이 넘었습니다. 두 달 정도 됐고,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 피해는 1회에 123만원에 있습니다. 도장이 있고 부품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간의 흰색은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좀 깨끗한 컨디션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니까 기계적인 컨디션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주차를 했고 올라가겠습니다. 진짜 조용하다 여기. 귀찮게 죄송합니다. 실례지만 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네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차만 이렇게 검수하는 일을 하는데, 네. 엄청 질문 많이 받아요. 뭐, 보고 있으면, 뭐, 네. 이런, 저런, 질문 많이 받고. 저도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좀 열심히만 하면. 맞죠. 아, 저 사장님도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일찍 시작해서 농띠 안 부리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솔직히 차 장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매입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은 보통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헤이딜러를 하시나요? 예, 네, 저희는 헤이딜러 하는데 뭐 엔카도 서포 사고 예. 요즘 KB 차차차도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하면 차가 안 나오고 또 영업소 거래는 잘 안 하시죠? 네, 왜냐하면 영업소가 좋은 차들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흰색에 10만 킬로 이하에 이런 거만 하죠. 현대차. 아, 예. 그 그러니까 완전 안전빵. 예. 근데 그 보니까 돈이 안 남아. 예, 맞죠. 들고 그래. 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차들. 완전 빡빡하게 갖고 가야 되고. 그다음 화물차 이런 게 좀 많이 해요. 좀 톱차 같은 게 잘 나가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는데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올해는 유리 없이 차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있는 상태고. 맞죠. 원래는 11월 달 되면 쭉쭉 빠지거든요. 특히 이런 차는 잘못하면 진짜 완전 떠먹히는. 신차 나쁘고 이렇게. 이런 차는 진짜 조심해. 산타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신형 나와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99형, 그러니까 바로 전 구형은 그렇다 치도 99형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잘 안 되고. 보통 근데 99형을 좀 많이 다루시니까. 구형보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 친구도 하는 말이 천만 원대 차는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2천만 원대 그런 차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잘 안 나간대. 맨날 사람들이 새 차하고 막 고민하고 이러니까. 그랜저가 조금 어려운 차긴 하죠. 어렵죠. 진짜. 이게 잘 금방 나가기도 하면서도 생각보다 잘 잠기는 차가 그랜저. 맞죠. 워낙 매물이 많으니까. 잘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그냥 네, 거의 찍은 나 괜찮게 잡았는데 이게 네. 안 나가. 이야 네. 이거 너무 빡시게 잡았나 네. 발려. 근데 억수로 잘 발리고. 이게 참 중고차 대승이 네. 없는 것 같아. 네, 진짜.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 무슨 차든 어떤 차든 이제 주인은 다 있다 이런 말을 네, 맞아요, 들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차 주인. 네, 그 말 듣고 하니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든 나가지. 근데 네. 안 나가는 차가 있죠. 네, 안 나가는 차가 있긴 있죠. 설명드릴까요, 뭐 어떤 차인지. 큐엔5 이런 게 네. 2년씩 장기입니다. 잘못하면. 네, 큐엔5. 차는 괜찮은데. 아, 이렇게 잡으면 되구나. 네네네. 네, 리프트를 더 보겠습니다. 이게 차에 막혀가지고 차를 좀 정리하고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여기 확실히 좀 수리가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는 좀 깔끔한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차는 흰색 E클래스가 예쁘긴 하네요. 올릴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체는 포로 푼 흔적이 없네요. 다행히. 확실히 마감이 잘 되어 있다. 괜찮고 셔 부식 수순도 양호하고 부싱도 먹으면 깨끗하거든요. 크로스 멤버 괜찮고요. 디프 깨끗하고 누이 없고 하체 링크들이 전형적인 멀티 링크 타입의 전형을 보입니다. 고급차는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플렉시볼도 상태가 좋고 이것도 뭐 소리 흔적 없고요. 좋고 차가 기름 비치는 것도 전혀 없고요. 네, 크랭크 페이스도 괜찮고 저기 안쪽에 보이는 엔진 오일 팬도 엔진 오일 팬이거든요. 깨끗합니다.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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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조인트 랍니다. 스테어링 기어 코치 영화하고 그런데 폴도 새 차 같죠. 그래서 특이점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타이어 편마모도 괜찮고요. 편마모 괜찮고 리프트를 떠서 보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칠된 외판 칠된 거 외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휠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복원을 했나? 네, 그래 보입니다. 네, 휠은 복원을 한 듯한데 뭐 이렇든 저렇든 깨끗하면 좋죠. 타이어는 17년 37 주차 출고 타이어 같아요. 근데 많이 안 달았나? 아무튼 하체는 뭐 거의 뭐 완벽하네요. 진짜 뭐 한 10몇 개씩 맞지? 네. 요새 너무 그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경쟁이 요새 워낙 이제 안 하던 차들도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볼트 EV 타고 다니거든요. 아, 차를 좋아해가지고 예. 차 예.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예. 볼트 EV 헤이즐넛 견적 받아보니까 와, 네. 어마어마하던데.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보면 보통 그냥 이제 깎아보니까 가서 감가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근데 예를 들어 제 차 같은 경우는 네네. 감가 당할 게 없어요. 아... 그냥 문콕도 하나 없거든. 아, 완전 무사고 네네. 차에 범퍼를 포함해서 칠한 방울 안 들어가고. 이거 잠시 저 차 좀. 아 네네네네네네. 아. 올라갈 때 제가 한번 운전해봐도 될까요? 아 이거 운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예. 느낌은 괜찮아요. 기계적인 성능 부분은 세세 같아요. 네, 일단은 차는 첫 번째 덕목 청결한 거, 네, 청결합니다. 청결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즉 상품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인상입니다. 그런 틈을 봐도 그렇고 그런 데를 봐도 그렇고 상품화가 잘 된 일단 매물입니다. 네, 나머지는 올라가서 볼게요.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한번 시운전 해보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겠다. 올라가는 동안에 보고 네, 올라가서 자세히 보면 돼요. 쉐보레 그 크루저 팔았거든요. 네네네. 키로수도 얼마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연식이 오래됐다 보니까 네. 엔진 경고등이 떠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기사님한테 계속 전화 와서 오! 새 차네! 네. 이게 이 200이 생각보다 제가 네. 이거 사가지고 장거리 타본 적이 있는데 네. 오케이 좋네. 연비가 엄청 좋아요. 이 차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돌아갈 겁니다. 아, 네. 엄청 연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벤치클래스를 산다면 저는 이 200 살 것 같아요. 제일 싼 거 저라면 가성비는 억수로 괜찮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벤츠가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국산차가 요즘 다 비싸져 있어요. 네. 맞지. 그러니까 이 200이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천만 원인가 하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6,800인가? 네. 6천에서 네. 7천 사이인 거죠. 차는 새 차는 올라가서 나머지 저는 차 보통 한 2시간 봅니다. 예, 예. 아,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아, 뒷면 안 나오게.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아요. 예, 예, 맞죠. 서로 좋아요. 제가 자세히 볼수록 네, 판매하시는 사장님도 덜 귀찮고요. 예, 예,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아주 큰 거시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 예, 예. 어디 흠잡나, 네, 뭐, 어디 흠잡나. 네, 생각해보면, 뭐, 흠잡을 게 뭐 있습니까? 네, 맞죠. 차가 안 좋으면은, 네. 뭐, 안 사는 거고, 네. 손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젊은 마인드, 요즘 이 마인드. 맞아요. 그래야 돼요. 네. 이 뭐, 진짜 하나, 쉽게 말하면 하나 눈탱이 쳐가지고 막, 네. 제가 볼 때 그러기는 이제 오래 하기 힘들 네.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라는 것도 아니고 요즘 네. 안 깎아주잖아. 네, 맞죠. 이제 깎기가 힘들어. 네, 싸게 팔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쓰고 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차만 될 수 있으면 잡아가지고 네, 해줄 거 해주고. 네. 그래 솔직히 이것도 리프트 떠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엔카에다가 리프트 사진을 적어도 안 올리더라도 네. 사진 찍어서 갖고 있어서 편해. 네, 맞죠. 손님 들으려고 하면 보내주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직접 보는 거랑 또 그 아, 그치. 사진으로 보는 거랑 네. 틀리네. 근데 또 그런 건 또 있습니다. 중고차가 또 제가 중고차 매입 안 하는 제가 중고차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중고차가 맞죠. 그러면 중고란 거 자체가 네. 그렇다면 더 고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저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진이 빡빡한데 네, 네, 네. 차 뭐 다 고쳐가 팔 수도 없고 네, 네, 맞죠, 맞죠. 이런 차야 솔직히 뭐 어느 정도 갭을 갖고 잡으니까 네, 네. 뭐 상품화도 깨끗하게 하고 네, 네.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 차들 인기 좋은 차들 네. 진짜 헤이딜러 제 친구 견적 놓는 거 보니까 100만 원 150만 원 딱 갭 두고 딱 견적 네, 놓던데 그렇게 해야지 걸리니까 오씨 그래 되면 막 이게 안에까지 다 막 수리 해프고 이러면 다 마이너스 나니까 마이너스 하죠 네. 세금 내고 뭐 정산하고 근데 아니. 이제 인식이란 거 자체가 네 일단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 약간 이색이 보이던데 실제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색은 느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도에 따른 부분인 것 같고 네 타이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출고 타이어를 달고 있습니다. 출고 타이어를 달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행거리 짧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도고는 아닙니다. 휠은 그러니까 출고 상태의 휠이고요. 17년 37 주차 타이어고 앞에 디스크 브레이크패드는 많이 남았어요. 네, 한 70% 이상 남았고요. 타이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마체나 누유 이런 거 다 괜찮았고 앞 타이어는 한 3mm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30%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휠 타이어 먼저 보고요. 자, 뒤에 휠입니다. 역시나 똑같은 출고 타이어. 아니다. 뒤에 휠, 뒤 타이어는 19년 6월 차. 뒤 타이어는 먼저 달거든요. 앞보다 보름구동이니까. 그래서 뒤 타이어는 지금 80% 수준을 남았고. 보시다시피 뒷패드는 20% 미만으로 보입니다. 차는 이제 밑 하체만 봤을 때는 주차장에서만 거의 세워져 있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투란자 EL 400 이게 저기 알피온을 고치는 타이어 아닌가? 뭐야? 저쪽만 갈렸네? 이거는 신트라 2P7 이건 출고 타이어네? 그렇다면 이것도 트레드는 한 30% 남았고요. 저거 하나 뭐 펑크가 났든지 뭐 수가 있겠죠. 운전석 업타이어입니다. 휠 상태는 좋고요. 앞 타이어는 이번 겨울 지나고 봄 되면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막 찌든 때가 있거나 차가 어디 수리가 보인다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일단 외관을 하나 볼까요? 범퍼도 도색 없는 재치입니다. 재치. 라이트. 괜찮고 이쪽 라이트도 살아있고요. 단차도 잘 맞죠. 그런 단차. 그 다음에 보닛. 보닛도 잘 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도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 거는 자세히 보니까 그냥 저기 그겁니다. 박스 가루. 그래서 약간 희색이 있는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도장이
육안으로 봐도 네, 17년 출고율이고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적으니까 크게 손상이 있을 것도 없고 이런 틈이나 이런 걸 봐도 다 깨끗하죠. 유리도 그렇고 측면 유리 다 이런 걸 출고율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용감이 좋고요. 깨끗해요. 깨끗해. 외장은 뭐 딱히 언급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한 편입니다. 뒷유리도 공장에서 보던 유리고 뒷분도 도장한 적 없고요. 그런데 뭐 때 같은 거 묻은 거는 있지만 보면 수리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트럭그리드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봐도 크롬만 봐도 차가 참 깨끗하게 출고 상태 그대로 어딘가 주차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최다 보험료 세번 한다도 소리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는 문콕이 하나 있네. 그거 외에는요 다 괜찮아요. 외장은 네, 교환된 타이어 보면 5.6 6.5 거의 뭐 이건 뭐 한 85% 이상 되고요. 앞 타이어는 한 3.8? 그러니까 봄 지나고 교환해야 되고 타이어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봄 지나고 교환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봄 되면 내년에 내년 여름 들어가기 전에 타이어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예상이 틀렸어요. 이 차는 수리가 예상 수리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도 관찰되지 않고 장비로도 찍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출고 상태의 외관입니다. 도장된 거 아니고요. 근데 이게 차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약간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앞 펜더만 보닛만 알루미늄 합금 외관이고 외판이고 나머지는 스틸이라는 거예요. 네, 소리는 없습니다. 완벽히 다 확인해 보니까 무칠입니다. 칠이 없습니다. 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가 새 차 같아요. 흔히 보이는 틴팅에 스크래치도 없고 풀린 흔적 그 다음에 사용감 먼지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새 차 같아요. 트렁크 잘 열리죠? 이런 것도 봐서 새 차 같죠? 뭐야 이게 왠지 왜 여성분이 하셨던 흔적 아닌가 싶긴 하네요. 여기 약간 좀 스크래치가 있는 점 그런 거 외에는 새 차예요. 그죠? 뭐 실내는 진짜 딱히만 아, 여기 약간 좀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네. 하이그로시라서 불가피한 보낸 것 같고요. 적시트도
가지 뭐. 이런 식을 고려하면 굉장히 깨끗한 수준입니다. 아무런 특이점이 없어요. 여기 약간 흘렸는지 먼지네. 그런데도 깨끗하죠? 천정도 다 키워먹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뭐 실내는 딱히 언급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근데 뒤에 독서등이 여기밖에 없네. 아 이건 좀 차값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트렁크 역시 뭐 딱히 언급드릴 수 있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람 손을 탄 흔적도 없고 이런 트렁크 네트도 시끄고요. 트렁크는 아예 짐을 안 실었는데 네, 구성품 다 있고 냄새가 있거나 습기가 있거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정 매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용감은 새 차 같다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조수석도 깨끗해요. 당연히 뭐 사고 수리 흔적은 없고요. 여기 이런 매뉴얼 그리고 아 이게 순정이구나. 보증서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네, 엔진룸입니다. 일단 사고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이 차는 사고가 없습니다. 라이트하고 한번 풀었던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국이 있죠. 약간 센터에서 비껴가지고 있는 자국.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풀었구나. 여기도 있죠. 왜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고 흔적은 없고요. 고급차답게 이런 알루미늄 소재, 일단 경량화 목적이죠. 사용을 잘 했고 뭐 소리의 흔적 뭐 이런 거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괜찮고요. 일단 냉각수는 당연히 새 차 수준이 양도 정상적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엔진오일이죠. 아직 뭐 이상이 생길 중거리가 아니니까 엔진오일 양도 맥스 선에 있습니다. 벌써 엔진룸은 특이점이 없다. 굉장히 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팬이 안 돌거든요? 확실히 1층사 엔진이라 조금 시끄럽다. 네, 확실히 고압펌프 때리는 소리가 좀 나죠. 가솔린 치고는 평균 이상의 진동을 보였는데 그래도 진동은 안 좋아되어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마운틴은 건강해 보입니다. 요즘 직분사 엔진들 다 이런 것 같아요. 사기통
네, 서로 결론은 특이점은 없다입니다. 엔진룸은 네, 뭐 쿨러는 아직 새 차니까 네, 특별한 특이점은 없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뒤쪽 동화를 이상했고요. 동화는 이상 없습니다. 확실히 6기통 차들보다 좀 시끄럽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블로모터 소리. 네, 이상한 탑소리 안 납니다. 네, 실내 아이들 진동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드라이브에도 안 지키죠, 진동이. 유진. 네. 진동은 굉장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가 건강하다는 얘기죠. 시트 조절 이런 건 잘 되고요. 잘 되고. 스티어링 기어 괜찮고. 사이드미러 차선 문제 없고 괜찮습니다. 아, 이 벤츠가 너무 어려워. 겨울이 되고 싶다. 분정이 시인의 겨울 사랑으로 추운 겨울을 넘겨주는 냉기를 전합니다. EDSFM 클래식.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들려드린 곡은 베토벤 편의 주곡 제3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Blessing 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었다. 아, 근데 터치 별로다. 안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에게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색 잘 나옵니다. 진단기만 문제 없으면 구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연결 잘 됐고, 오류. 네, 이상 코드 뜨는 거 없습니다. 네, 뭐 아이들 떠는 거 없고. 차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열쇠는 두 개 다 있고,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아, 하이패스가 아니네요. 아, 출입증 같은 건가 봐요. 자, 차는 다 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는 아무런 결점이 없습니다. 문콕 하나 있는 거 외에는요. 그래서 당연히 이 차는 구매할 만한 컨디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는 저의 예상보다 오늘 완전 저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구매 가치가 충족되는 좋은 차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복귀하겠습니다. 디프 그게 어디 있지? 아, 여기. 잘 되네요.
그런 거 같아요.